자, 오늘 마켓 키워드 보시겠습니다. 오늘 마켓 키워드는 개장 전에 시장 이슈 몇 가지를 좀 짚어볼 필요가 있는데, 일단 호재성 재료부터 먼저 짚고 가도록 하죠. 어제 오후에 발표된 내용입니다. 세계적인 투자은행 IB, Investment Bank라고 하는 머건 스탠리가 한국 증시에 대해서 투자 의견을 종전에 비중 유지에서 비중 확대로 제시 의견을 했습니다. 내년 코스피 목표 지수는 2,350포인트를 제시했는데요. 모건 스탠리는 특히 이제 한국의 금융 업종과 정보 기술, IT 업종에 대한 비중 확대 의견도 제시했고요. 반면에 헬스케어 업종에 대해서는 비중 축소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자, 중국 증권 당국이 어제 홍콩에 상장되어 있는 본토 기업 대주주 보유 지분 유통을 전면적으로 확대했죠. 그래서 이제 홍콩의 항셍지수와 상해지수가 오르긴 했는데, 오늘은 아침에 이제 미국에서 들려오는 인권법 때문에 아마 조금 조정을 또 다시 받을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국민과의 대화를 통해 가지고 이 부동산 시장을 반드시 잡겠다, 주택시장의 버블을 잡겠다 이렇게 공언을 하셨죠. 하지만 이것이 주식시장을 지금 잡고 있는 정책이 계속 위반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정책과 그다음에 이 시장과의 괴리가 굉장히 넓어지고 있는 거죠. 잠시 후에 말미에 저희가 이제 증권 앵커 대담에서 다시 한번 다루게 되겠지만 대주주 요건을 지금 강화하고 있고 양도차익 과세 기준을 높이고 있는데요. 이런 식으로 하다가는 주식시장이 글로벌 증시하고는 또다시 동떨어져서 왕따를 당할 것이 분명하고 부동산을 더 키우는 역효과를 양산할 수 있기 때문에 제발 시장의 목소리를 좀귀 기울여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이 지금 거꾸로 가고 있다는 거 분명히 인지를 해야 되겠고요.